이번에는요 신맛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신맛은 우리 몸속의 독소를 빼내고 간의 기운을 돕는 맛입니다. 예. 간이라고 하는 것은요, 혈액을 저장하는 탱크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신맛은 간이 혈액을 잘 저장할 수 있도록 그 간이 가지고 있는 수렴 작용을 도와줍니다. 그리고 또 식초가 살균 작용이 있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이 신맛은 간의 해독 살균 작용을 돕는 효과까지 있습니다. 네. 말씀 도중에 이제 수렴 작용이라는 게 나왔는데요. 다들 아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갔습니다만 전 잘 모르겠습니다. 수렴 작용이 뭔가요? 저희가 신맛을 먹으면 몸이 움츠려들고요. 아, 예. 그리고 이제 입안에서 침이 생기잖아요. 예. 이게 바로 수렴 작용입니다. 아. 네. 이 수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발산이 되지 않고 안으로 모아서 응축하고 저장하는 것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. 그래서 간의 대표적인 기능이 우리 몸의 혈액과 또 호르몬, 대사 물질들을 저장하는 그런 탱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맛이 바로 그 역할을 돕는 거죠.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. 똑소리 나는 주부들, 살림 좀 한다 하는 주부들은 식초 활용을 참 잘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일, 채소를 씻을 때, 뭐 청소할 때라든가 아니면 또 세수할 때도 마지막에 한 방울 또 떨궈서 하기도 하고 식초가 우리 몸에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. 아 그렇습니다. 우리가 유기농 식품을 먹을 때요. 그 균을 제거하거나 예를 들어 욕실 청소라든지 주방 청소라든지 냉장고 청소를 할 때 그 식초를 사용하는 것은 신맛에 있는 그 유기산의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. 예. 이러한 살균 작용이 역시 또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 겁니다. 자, 신맛이 간의 작용을 돕는다. 심선아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이 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해독 작용인데요. 이 신맛을 내는 영양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이제 아미노산 중에서도 일부 아미노산이 좀 신맛을 내고요. 사실은 이제 지방산의 종류인 초산도 신맛을 내고 또 여러 가지 과일에 들어있는 그런 구연산과 같은 이런 유기산들이 이런 주로 신맛을 내는 것들은 살균 작용도 하고 또 우리가 술을 마셨을 때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해서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신 다음 날에 식초를 탄 물이나 또는 뭐 신맛이 나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혈성 성인 같은 분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. 제가 어떻게 됐다고요? 그러니까, 네, 술을 다시 마신 다음 날 이 식초를 물에다 좀 희석해서 드시게 되면 숙취 해소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요. 또 이 신맛 자체가 간을 도와서 피로 회복에 상당히 좋은데 이 신맛을 내는 식초의 유기산들이 우리 몸의 피로를 풀어 주거나 에너지 생성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몸의 그 피로를 풀어주고 활기를 불어넣어준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많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느끼는 다섯 가지 맛. 이번에는 매운맛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매운 거 많이 먹으면 위에 안 좋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구체적으로 건강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? 네.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났을 때 주부님들께서 매운 고추장을 넣고 막 밥 비벼서 드시잖아요. 예, 예. 그 사람이 매운맛을 섭취하게 되면요. 폐기능이 활성화돼서 우리 몸의 가장 바깥에 있는 뭐 코끝이라든지 피부까지 기가 쫙쫙 발산하게 됩니다. 예. 네,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건데요. 예. 매운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기가 아주 왕성하게 흐르도록 도와주고요. 정체된 기분도 또 산뜻하게 만들어줍니다. 그래서 만약에 체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 지나치게 매운맛이 나는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기가 많이 소진이 돼서 몸이 좀 허해지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운 것을 대체로 잘 먹잖아요. 근데 주변에 보면은 매운맛을 거의 정말 이렇게 못 견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맞아요. 예, 김치도 씻어서 먹고 청양고추 들어간 거는 뭐 엄두도 못 내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에 신경을 좀 써야 될까요? 매운 음식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보통 좀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요. 특히 이 위장 근육을 보호하는 위장 점막이 굉장히 얇아서 매운맛이 굉장히 자극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위장이 좀 튼튼해지고 위장 점막이 좀 보강이 되면 자연스럽게 매운 음식도 조금씩 드실 수가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예. 매운맛에 중독이 되어 계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. 네, 바로 염증성 질환인데요. 네,
매운맛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굉장히 흥분시키고요. 또 교감신경을 항진시킵니다.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전투태세와 같은 그런 항진상태, 스트레스 상태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요. 이런 상황이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염증이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속이 되면요. 나의 몸을 적으로 간주하고 면역이 과항진돼서 나 스스로를 공격하는 면역 이상 질환도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. 예,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네. 싶은 거는요. 워낙에 이제 그 매운맛의 캡사이신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엔돌핀을 나오게 하는데 그 엔돌핀은 뭐냐면 진통제예요. 진통제. 이게 몰핀이라는 걸 이제 똑같이 엔돌핀이에요. 예,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통증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엔돌핀이 나와서 통증을 억제시켜 주기 때문에 시원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 중독되면은 더 맵게 먹어야지만 또 풀린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매운맛 중독이라는 게 좀 그렇죠. 생기는군요. 제가 정말 매운 걸 좋아하거든요. 그렇다면 매운맛을 필요로 하는 건 또 어딥니까? 네, 있죠. 예. 네. 매운맛은 땀을 내고 발산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초 체온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맛입니다. 네.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 후에 기초 체온이 뚝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해서 급격하게 체중 감소가 있은 후 기초 체온이 떨어지는 경우 아니라면 원래 체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냉하신 분들이 있는데요. 네.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매운맛의 어떤 성질을 가진 그런 재료들을 활용하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예. 매운맛을 꼭 드셔야 될 분 한 분 더 제가 네. 말씀드리겠습니다. 젖먹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님들. 예. 이분들도 매운맛이 없어서 몸이 붓는 게 빠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. 예. 그때는 뭐 고추같이 이렇게 매운 걸 드실 수는 없으니까 순무채라든지 아니면 무 그 정도의 매운맛은 꼭 드셔야 됩니다. 그래야 혈액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부종도 잘 빠지거든요. 예. 예. 아이한테 젖 먹일 때 매운맛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김치도 안 먹고 그랬거든요. 예, 그게 맞습니다. 아니네요. 이게 매운 거 먹고 젖을 먹이면 그 아이가 변이 굉장히 안 좋고 항문이 빨갛게 부어오르거든요. 당연히 매운맛이 들어가서 그런 건데 그 정도의 매운맛이 아닌 예, 무의 매운맛 정도면 괜찮습니다.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매운 걸 많이 먹으면은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통증은 억제되는데요. 단점이 뭐냐면 가려움증이 유발이 되거든요. 그래서 매운 걸 너무 많이 먹는데 가려움증이 많이 느껴진다면 줄여야 된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몰핀 주사를 맞아도 가려움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. 실제. 예, 그래서 그 엔돌핀이 많이 나오게 하는데 가려움을 느낀다면 줄여야 된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예. 자, 이 추운 날 밤 야식으로도 매운 게 많이 당기지 않습니까? 엔돌핀이 돌게 만드는 매운맛. 그렇다면 과연 뭐가 건강한 매운맛이고 어떤 것이 또 불량 매운맛일까요? 하나, 둘, 셋! 오, 예!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. 이야, 청양고추와 캡사이신. 네, 한국인의 힘이죠. 매운맛 아닙니까? 예로부터 이제 매운맛은 우리 민족에게 활력을 의미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즐겨 먹는 그 양념 중에는 매운맛을 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매운맛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매운맛은 아닙니다. 마늘에 있는 매운맛은 알리신 성분이라고 하고요. 예. 또 무에는 알린이라는 매운맛 성분이 있고요. 생강에 있는 매운맛은 쇼가올, 진저롤이라고 밝혀져 있고요. 또 후추에서는 피페린, 또 차비신이라는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있고 여기 지금 이제 고추에는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캡사이신이라는 그 영양소가 있습니다. 예. 이 캡사이신 같은 성분은 수많은 연구진들에 의해서 항암작용은 물론 또 살균작용, 또 체지방을 분해해서 비만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캡사이신은 에너지 대사와 보통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. 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열량의 소모를 높여주고 지방을 태워서 또 비만에도 비만 치료 또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근데 이 문제는 고추가 아닌 이렇게 캡사이신만을 추출한 이런 형태로 이제 섭취를 하다 보면 과다 복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항암 작용보다는 발암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야, 캡사이신이 암을 발생시킨다. 박상중 원장님, 네. 근거가 있는 겁니까? 사실 이제 이 캡사이신 성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건국대
연구팀에서 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. 사실은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었고요. 이제 실험실에서 그 암세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 캡사이신을 과량으로 암세포에 투여를 했더니 그 암 발생을 억제하는 물질을 이게 이제 방해를 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캡사이신이 암을 유발한다라기보다는요. 너무 과다하게 캡사이신만을 투여했을 때 또는 섭취했을 때 암이 생겼을 때 이거를 갖다 억제하는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그 작용들이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이 좀 차단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.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실제로 있긴 합니다. 그럼 이 캡사이신은 인공적인 어떤 재료인 거죠? 네. 그러니까 가공 정제에서 이제 설탕이 나온 거고요. 또 네. 가공 정제에서 정제염 소금이 나온 거고요.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것도 역시 가공 정제에서 이제 분리 추출한 성분입니다. 매운 성분만? 네. 그럼 청양고추에 있는 캡사이신은 몸에 좋은 건가요? 이 고추에는 이제 캡사이신이 있는데요. 캡사이신뿐만 아니라 그 외에 아주 많은 생리활성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비타민도 풍부하고요. 또 미네랄, 또 폴리페놀 화합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함유되어 있으면서 이 캡사이신을 보완할 수 있는 물질들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드신다고 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. 예. 네. 고추에는 또 산패를 방지하는 비타민 E가 있고요. 또 사과의 50배, 예. 또 귤의 2배에서 3배나 많은 비타민 C도 함유되어 있습니다. 예. 제가 하나만 팁을 드리면 이제 이 매운맛을 좀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이 고추에는 캡사이신이 전체적으로 분포를 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추를 반을 갈라보면 그 씨가 붙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태자라고 하는데 하얀색 그렇죠. 네, 그 부분의 과피보다는 그 태자 부분에 집중적으로 한 90% 정도가 거기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거하시면 매운맛을 훨씬 더 약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자. 우선 캡사이신과 청양고추로 만든 낙지볶음인데 맛이 어떻게 다른지 김태현 씨. 네. 기다렸다는 듯이. 제가 매운맛을 굉장히 좋아해서 잘 알아요. 이 청양고추로 맛을 낸 이 낙지볶음은요. 몸에 체온이 올라가면서 이 매운맛이 오는데 캡사이신을 많이 넣은 매운맛은 몸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땀만 터져요. 바로 차이가 있습니다. 정확한 비유를 해주셨네요. 네. 맵지 뭐. 맛있잖아요 이거. 맛있죠. 예, 그렇죠. 땀맛 팍 나게 하는 캡사이신. 아 매워. 오, 그 정도예요? 어머. 여기 매운 거. 매운 거. 아니. 귀가 너무 빨개져. 그러니까 이게 빨개져 지금. 캡사이신을 넣고 만든 이 낙지볶음은요. 그 왜 우리 막 음식도 막 최루탄 짬뽕, 뭐 핵폭탄 떡볶이 이런 거 있잖아요. 시간 내에 이거 다 드시면 돈을 안 받겠습니다. 화산 짬뽕 이런 거. 그런 거에 딱 맛이에요. 야, 땀나네. 네. 근데 이런 거는 땀이 먹으면 짱 나죠? 네. 땀이 쫙 나죠? 물을 먹어도 매운맛이 가시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런 거 파는 음식점 옆에 보면 막 우유를 통째, 박스째 갖다 놓고 팔거든요, 옆에. 네. 이유가 있습니까? 네, 이유가 있습니다. 네. 그 캡사이드는 알칼로이드의 하나이기 때문에 물에는 잘 녹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매운 음식을 먹고 이제 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 매운맛이 잘 씻겨 나가지가 않거든요. 근데 이제 반대로 기름에는 좀 잘 녹기 때문에 우유나 이제 기름진 음식 같은 경우에는 매운맛을 먹고 나면 그 남아있는 매운기를 좀 씻어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야, 정말 정말 매운 거 좋아하는데 네. 진짜 이만큼 먹었는데 와 핵폭탄이네. 어째 오늘 시식을 시켜준다 했습니다. 매운맛을 내실 때요. 네. 보통 이제 청양고추를 이용한 고춧가루를 이용하시면 고춧가루 값이 워낙 비싸잖아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추 씨의 매운맛이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추 씨만 또 따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. 재래시장 가시면요. 가격은 일반 고춧가루의 5분의 1 가격 정도 되기 때문에 진짜 건강한 매운맛을 내기 위해서 고춧가루 대신에 조금 더 저렴하게 그 맛을 내기 위해서 는 고추 씨를 이용해서 매운 맛을 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예, 역시 뭐든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겁니다. 불량한 맛으로 꼽아 주신 것들이 모두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맛들 아닙니까, 그렇죠? 네. 네. 자, 건강한 입맛을 되찾아 건강을 지키는 비결. 그렇다면은 과연 달라진 내 입맛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? 지금부터
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입맛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닙니다.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. 입맛을 바꾸면 여러분 건강이 달라집니다. 건강을 되찾는 입맛 회춘! 그렇다면 정말 내 입맛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? 네, 있습니다. 아. 네, 여러분의 입맛 또 여러분의 미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네. 여기